사람은 살아서는 그 몸이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어서는 그 몸이 굳고 단단하다. 초목 또한 살아서는 부드럽고 여리지만 죽어서는 마르고 뻣뻣하다. 그러므로 굳세고 강한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으로 가는 길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지나치게 굳세고 강하면 패멸하고 나무가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진다. 무릇 굳세고 강하면 하강의 형세에 놓이고 부드럽고 약하면 상승의 형세에 놓이는 법이다. 하늘의 도가 어찌 활의 시위를 얻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 시위의 위치가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높인다. 또 시위의 당김이 넘치면 줄이고 모자라면 보탠다. 이렇듯 하늘의 도는 넘치는 것을 덜어서 모자라는 것에 보탠다. 반면 인간 세상은 그렇지 아니하여 모자라는 이의 것을 덜어서 넘치는 이에게 바치는구나. 어느 누가 자신의 넘치는 것을 천하의 모자라는 이에게 바칠 수 있겠는가? 그건 오직 도를 아는 자뿐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만사에 온 힘을 다할 뿐 결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며 공로를 이룰 뿐 공로가 있음을 자부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물보다 약한 것은 없다. 하지만 굳세고 강한 것을 쳐서 무너뜨리는 데에 물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릇 부드러움이 굳셈을 이기고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왜 모르는가? 성인이 이르길 능히 참기 힘든 치욕을 감수한다면 그를 일러 일국의 군주라 할 것이요 능히 온 나라의 재난을 감당한다면 그를 일러 천하의 군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바른 말도 세속의 현실에는 반하는 것 같구나. 깊고 큰 원한은 어떻게 풀고 화해를 해도 반드시 앙금이 남게 마련이다. 그러나 원한을 은덕으로 갚는다면 앙금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재물을 빌려준 증서를 가지고만 있을 뿐 빚진 사람에게 빚독촉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덕을 갖춘 사람은 재물을 빌려준 증서를 가지고만 있는 이와 같은 관용을 실천하고 덕이 없는 사람은 조세를 거둬들이는 관리처럼 가혹하다. 한편 하늘의 도는 어떤 것도 편애함이 없지만 오로지 늘 선한 사람과 함께할 뿐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투쟁에 미쳐 날뛰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귀처인 나라는 그 규모가 작아야 하고 백성은 적어야 한다. 나아가 그 귀처는 온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고 맑고 깨끗한 삶을 향유하는 안분지족의 삶을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진실한 말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한 말은 진실하지 않다. 선한 사람은 그 선함을 교묘히 꾸며 떠벌리지 않고 그 선함을 교묘히 꾸며 떠벌리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도를 아는 사람은 알미 넓지 않고 알미 넓은 사람은 도를 알지 못한다. 성인은 사사로이 쌓아두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사람들을 돕지만 오히려 자신이 더욱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주지만 오히려 자신이 더 풍족하다. 하늘의 도는 만물을 이롭게 할 뿐 결코 그들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성인의 도는 만민을 도울 뿐 결코 그들과
다투지 않는다.